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당산로에서 보내주신 신거 재봉틀 판매된 지 좀 오래된 기계입니다. 근데 여러 차례 기회를 뜯은 것 같아요. 모델 번호는 3827이라는 기계예요. 3827번이라는 기계인데 이게 이제 사용자 분께서 버튼홀이라고 그러죠. 단축구멍, 단축구멍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수리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단축구멍 만드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리를 모두 끝내고 이게는 이제 고장 원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고장 원인은 이 수평 감압을 레이스 훅 레이스 유닛이라 하죠. 우리가 저 흔히 얘기하는 감아가 틀어졌다 이런 거예요. 감아가 틀어지면 이 밑에 박음질이 되진 않고 건너뛰면서 실이 엉키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일시로 이걸 감아를 모두 맞췄는데요. 요즘에 감아 맞춘다고 미싱 박사 구독자님들께서 기계에 손을 대가지고 막 굉장히 험악한 기계들이 많이 와요. 거기 잘못하면 기계 버립니다. 이제 북실을 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북실을 많이 감고 적게 감는 거는 요거 북실 감기 안 내다라는 거 요걸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감기면 안 돼요. 이렇게 여저 북토리의 버빙에 대이는 부분을 조정해 줘서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를 분리할 때 이 부분은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밑에 저 고정되어 있는 나사가 빠져버려요. 오늘도 지금 이 나사가 빠진 기계들이 많이 왔어요. 예, 이 부분은 북실 감기 안내되기 때문에 기계를 분해한다든가 이럴 때 요거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걸 푼다고 기계가 분리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북토리에 실을 감았으니까 북집에 끼워야죠. 이때 손으로 눌러주세요. 영상이 길어지면요, 이 재봉틀 구독자님들이 처음에만 보세요. 제 영상은 끝에 보셔야 돼요. 끝부분에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달라는데 끝부분에 실 감고 북집에 북실 넣고 윗실 끼우고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이렇게 북실을 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틸로 된 거, 철로 된 이 북토리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평 감아 재봉기는 모두 이렇게 된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위에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플라스틱이 오케이. 요건 안 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3분을 넘질 못해요. 2분 50세컨드 이거 실 감고 실 끼우고 하는데도 5분은 걸립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저 수리하는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박음질하는 영상만으로도 시간이 초과돼요. 그러면 왜냐면 구독자님들한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제가 그래도 일편단심 미싱업계 종사한 사람으로서 천천히 반복을 해드리는데 이 재봉기는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단 한 군데만 잘못해도 기계가 금방 고장납니다. 이제 이 실 끼우기 장치를 또 해야 되죠.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죠. 어이구, 단 한 번에 걸렸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다 손봐놓은 거예요. 예. 영상을 빨리 찍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막 그 전 세계에서 오시지만 굉장히 급하세요. 이제 급한 부분들 제가 이해를 하면서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 기왕 늦은 거 이걸 보여드리고 자 박음질하는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요거는 뭐냐 땀투라는 거죠. 여기 후진 전진 요건 지그재그 폭이 되겠습니다. 지그재그 폭이 되는데 비에 놓고 지그재그 박음질을 하면은 지그재그 박음질이 돼야 되죠. 지그재그 바느질하고 직선 바느질이 크게 사용되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요거 보시는 분들은 오토에다 맞춰 놓고 정상적으로 수리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직선 바느질에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가고 예. 이분께서는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버튼 홀 예, 단축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까지 이렇게 끼워 주셨어요. 이 단추를 끼워서 아, 당신이 수리를 했으면 이 단축 구멍 버튼홀 구멍을 예, 단축 구멍을 내는 과정까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단축구멍 옷감을 밑에 넣어요. 내립니다. 여기 보면은 단축구멍 프로그램이 떠요. 여기서 중요한 게 1, 2, 3, 4, 5, 6, 7에 놔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단축구멍 모양의 레버가 있습니다. 실 끼우기 뒤편에 이걸 내려서 뒤로 밀어 주셔야 돼요. 여기 푸시라고 써 있습니다. 단축 구멍은 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땀수를 한 1번 정도 넣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단축구멍 바느질 예, 패턴이 뜨도록 수리가 잘 된 겁니다. 그렇죠. 이분은 단축구멍을 꼭 해야 되니까 단축구멍 박음질이 절대로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리해달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하나 만들고 단추구멍 체인에 걸어줍니다. 요거 지그재그 바느질은 7번에 놔주고요. 단추구멍 패턴에 놔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푸시 뒤로 밀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은 요 단추에 맞는 단추 구멍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기계가 오래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기사님들이 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기계도 한 20년 된 기계예요. 예, 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밤새도록 뜯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왕복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38,000원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 사명감으로 지금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단상로로 보내지는 신거 미싱 수리 마치고 버튼홀 다 각종 기능들하고 버튼홀 단추구멍을 내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고장이 나면은요 유튜브 미싱 박사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미싱 점포들에서 밀려오는 기계들이 많아요. 왜냐면 많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많은 기계를 수리해 보지 않으면은 당황해서 수리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오늘 낮에는 고장 내서 온 기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뭐 만졌냐고 이렇게 이제 미싱 그 수리 기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 잘 모르고 밑에 걸 만졌는데 안 돼서 보냈다고 이런 얘기도 우리끼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손대지 말고 그대로 나한테 보내라. 내가 이제 그런 부탁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수리가 잘 돼서 내일 아침에 발송되는 신거 미싱의 3827이라는 제품. 예. 버튼 오리래죠. 단추구멍까지 마스터한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